자로 문강한대. 이 자로가 강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자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체구가 건장한 친구였고, 아주 그 비교 분석도 잘하고, 용기 내는 데는 아주 이거였어요. 공자님이 옳은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면, 그거를 실천을 다 못하기 전에 또 좋은 말씀을 하실까 봐 걱정했던 친구가 자로라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실천적인 용맹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로가 강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로는 공자 제자 중유여라. 자로는 공자의 제자인 중유라는 사람이다. 자로 호용고로 문강이라. 자로가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럴 때는 좋아할 호자예요. 용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더라. 그 말에 이제 공자님 답변이시지요? 제왈 남방지 강녀와 북방지 강녀와 억 이강녀와. 이 강함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방지방. 남방의 강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냐? 북방의 강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냐? 억자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면 이자는 너 이자죠? 내가 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냐? 답변 참 명확하시죠? 억은 어사라. 억이라는 것은 어사인데, 대체 해석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딱 바꿀 때 쓰는 말이에요. 이는 여야라. 이자는 너 여자의 뜻이다. 근데 이 강함에도 우리가 지금 중용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불급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첫 번째는 불급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유 이교요 풀보 무도는 남방지 강야니. 관유,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요.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써 교, 가르치고 풀보 무도는 무도하다 그러지요? 무례하다, 무도하다. 이게 뜻하지 않게 괜히 대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거를 내가 당해도 갚을 보자야. 그거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것은, 즉 참아내는 것은 남방지 강야니, 남쪽 지방의 강함이니 군자 거진이라. 그래도 좀 참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사느니라. 즉 남방은, 지금 중국의 남방은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온 다습하지요. 게으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참아내는 인내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거기서 강함은 그거, 관유 이교 불보 무도로서 강함의 기준을 삼는단 말이지. 관유 이교는 위 함용 손순하야. 이네 글자로 표현했네요. 함자는 먹음을 함자인데, 함용, 받아들일 용.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손순, 손자는 얘 겸손할 손자야. 겸손하고, 순자는 순종, 따를 순자지요.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따라가서 이 회인지 불급이하라. 그 이는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야. 가르치는 게 바로 관유이교야. 다시 말하면 관과 유로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관유이교지. 관유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럼 불보무도라는 말은 뭔가요? 불보무도라는 말은 횡역지래. 이 횡역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이 횡자의 반대말은 뭐지? 종이지, 종. 종횡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종횡무진 그러잖아요. 가로로 갔다 세로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종횡이라고 하는데, 여기 횡역이라는 것은, 횡은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가로질러 막는 거야. 역자는 내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거니까, 즉 방해가 되고. 근데 사실은 횡역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은 재앙, 뜻하지 않은 공격, 이런 것들이 횡역이지요. 횡역이 나한테 다가올 적에 즉수지 불배라. 곧바로 그걸 받아들이지, 받아들이고서
불보, 갚아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보 무도야. 여기 무도라는 말이 횡역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는 말이죠. 남방은 왜 그러냐면 남방은 풍기 유약고로 풍기가 유약해. 응? 풍은 이 거기 기풍, 기운은 기질, 응. 풍기가 유, 부드러울 유자지요.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이 함인지력 승인으로 그러니까 함인 받아들이고 참는 힘, 힘이 승인, 남을 이기는 것으로서 위강. 여기 써이자하고 위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A, 위, B거든? 그러니까 A로서 B로 삼다 그런 뜻이에요. A가 해당되는 게 뭐지? 함인지력 승인이지. 그러니까 머금고, 즉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힘이 승인. 남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뭐 한다고? 강함을 삼으니 군자리 도야라. 여기 진짜 군자는 성덕 군자가 아니야. 참된 군자가 아니라 그래도 참을성 있는 군자, 참을성 있는 사람 정도로 해당되겠죠. 그럼 북방은 어떤가요? 북방은 여기 이제 지나친 거야. 중용의 도에 지나친 용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임금혁하야. 사이불염은 임자는 이게 깔 임자야. 원래 요 임자야. 요 깔고 자는 요. 금과 혁을 깔고 죽으면서도 싫어하지 않는 것. 해석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은 무기야. 무기. 그 다음에 혁은 뭡니까? 혁은 갑옷이야. 갑옷. 이게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은 채 무기를 베고서 거기서 깔림자니까 베고서 자다가 죽어도 싫어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너무나 강한 거지. 응? 전쟁터에 가서 목이 달아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강함. 그것은 북방지 강함이니 북쪽의 강함이니 이 강자 거진이라. 거기는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느니라. 근데 어찌 보면 이 자로는 여기쯤에 해당될 거야, 그지? 임은 석야라. 임이라는 것은 이 자리석자니까 깐다는 뜻이에요. 방바닥에 까는 거. 금은 과병지속이요. 금이라는 것은 창과자 이 병자도 이게 그 군사병자인데 무기라는 뜻이야. 과병의 인물이고. 혁은 갑주지 속이라. 갑은 갑옷이고 주는 투구주자야. 투구. 갑옷과 투구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한 혁이라고 했다 이거지. 되게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북방은 풍기 강경고로. 아까 남방은 풍기가 유약하다 했지요. 근데 북방은 풍기가 아주 굳세고 아주 단단해. 단단하기 때문에 이 과감지력 승인으로 위강. 거기도 이 A, V, P 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감한 힘이 남을 이기는 것으로서 강함을 삼는단 말이지. 과감은, 과감의 상징이 뭐죠?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달려가는 게 과감이잖아? 그렇게 가다가 죽어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북방은 강함으로 삼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강자지 사야라. 강한 사람들의 일이다 이거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중용의 도에 맞는 강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그러므로 군자는 화이불류하나니 강제교열. 이 화자는 이 하모니야. 하모니. 서로 어울림입니다. 어울리면서도 불류, 흐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개 보면은 이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또 편협함이 있으면 어울리지 못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흘러가 버리잖아. 그지요? 유행에 빠져버리잖아. 자기 할 일을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화이불류. 그 같이 어울리기는 하되 흘러가진 않는단 말이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말은 참 해석은 쉽지만 실천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 무리에 끼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할 일은 하고 내가 그쪽으로 나쁜 쪽으로 빠져가지 않고 내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이지요? 그러니 강제교여. 강하기도 하구나. 이 교자는 강한 모습이니까 강하기도 하구나. 또두 번째 조건은 중립이 불의하나니. 이 가운데 딱 쓴다는 얘기 뭡니까? 중립, 즉 심중이 딱 쓰는 거지. 중립이 불의, 어디에 기대지 않으니. 한 복판에 딱 서서 조금도 어디에 기대지 않으니. 강제교요, 강함이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국유도의 불변색언하나니 강제교요. 나라에 도가 있음에. 이게 뭐요? 나라에 도가 있다는 건 뭐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치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대우를 받게 되지요. 그렇죠?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불변색언하나니. 이 색자는 막힐 색자지만은 여기서는 자기가 출세하지 못했을 때를 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먹지요? 아, 내가 저 자리 가면 이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거 아니야. 그지요? 근데 실제 나라에 도가 있어서 그 사람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그 사람을 등용했단 말이지. 등용했을 때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는 어떤 마음 먹냐면 되게 바뀌지. 자리가 바뀌면 마음 먹는 게 바뀌잖아. 되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라에 도가 있어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땐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 평소에 지켜왔던 그 본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지. 그거를 그대로 지켜나간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이지. 그렇잖아. 지금 그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자리 갔을 때는 그 지금 순수한 마음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면 뭐가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이 눈안에 알찡거린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유혹이 이제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잖아. 그 유혹의 손길을 딱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불변색언이야. 또 나라에 도만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도에 나라에 도가 없을 땐 치사불변하나니 강제교여. 죽음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치조를 변하지 않는 것. 되게 어렵지? 그것이 정말 강함이구나. 이게 뭐예요? 자로야. 네가 정말로 강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강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화이불류 같이 어울리면 같대 어울려 같이 지내긴 하되 한쪽으로 빠져들지는 말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저마다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다들 그 학원으로 돈단 말이죠 그 학원에 간다고 해서 실제 공부는 학원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학원에만 의지하고 학원으로만 돌잖아? 그럼 실제는 실력은 없잖아? 그게, 사실은 화이 류하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에이, 지금 대세 이런데 이건 안 따라가. 그건 또 화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립이 불의. 자기 중심이 딱 서서 어디에 기대지 않아.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라고 마음을 딱 세웠으면 부모한테 손벌리지 않아. 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딱 내가 내할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유도의 불변색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순지고한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높은 그 뜻을 나중에 여러분이 고관대작이 됐을 때에도 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사항을 쫙 하잖아. 사람은 그 공약이 믿음직스러워서 뽑아주잖아. 올라가면 어때요? 바뀌잖아. 그게 바로 국유도의
불변세건이 아니라 변세건인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중용이 도가 아니지? 그럼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가지요? 그게 이제 그런 자리다. 그런데 설령 내가 세상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써먹지 못한다 할 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지주를 지켜가는 거지. 그게 바로 궁부도의 지사불변이야.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실천하려고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에서 말한 민선능이 구유라, 백성들이 중용의 도를 지켜나간 것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지. 됐어요? 이게 진정으로 오늘 강함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차사자는 이 네 가지는 여지소당 강해라. 너 여자죠? 네가 마땅히 강해야 할 판이라. 교는 강문이, 이건 별 뜻은 없어요. 사실은 교라는 것은 강한 모습이니 시왈 교교호신이 시하라. 시경에 인용한 교교호신. 강하고 강한 호신은 뭘까요? 호랑이 같은 신하. 그렇게 표현한 거지. 임금님이 어디 행차를 할 때 그냥 행차가 아니라 이웃나라와 이렇게 서로 회합을 할 때 그때 어때요? 이 근위병들이 아주 강함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그 임금 거기서 죽잖아 옛날에. 그 호랑이 같은 신하들이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시경에서는 교교호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때 썼던 교자가 강한 모형으로 썼던 교자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이거다. 의는 편차게라. 여기 불의라고 할 때 의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 붙을 자자. 한쪽에 치우쳐 붙는 것이 여기 말한 의다 해가지. 색은 미달이니, 색이라는 것은 미달이라는 것이니. 이 달자가 뭡니까? 달자는 현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달이 뭡니까? 달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자리 가는 게 달이야. 현달이라는 말 그거요. 미달이라는 것은 아직 높은 자리에 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 국유도에 불변 미달지 소수하고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엔 미달지 소수, 그 높은 자리에 가기 전의 지켜왔던 발을 변화시키지 않고 국무도에 불변 평생지 소수하니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엔 평생 소수, 평생토록 지켜왔던 발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니 차즉 소위 중용지 불가능자니 이것이 이른바 중용을 중용에 능치 못한 이유가 되니 그죠? 참 어렵잖아요. 비유이 자승기 인욕지사면 근데 방법은 요거예요. 비유이 자승기 인욕지사 그 인욕의 사사로움을 스스로 이기는 니가 아니라면 욕심은 자기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강함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불능택이시하라. 이런 강함을 택해서 지킬 수가 없을 거다 해야지. 비유이 자승기 인욕지 사면 불능택이시하라. 이 비자는 끝에 있는 면자와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이가 아니라면 능이 택해서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석되거든. 그러니까 유이 자승기 인욕 스스로 그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겨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이 여기서 말한 네 가지 강함이 있었죠? 그것을 택해서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군자지강이 숙대어시려 군자의 강함이 이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는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화이불류, 그지? 화이불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중립이 불의. 그 다음에 국유도의 불변세건. 국무도의 지사불변. 이 네 가지지. 부자이시고 자로자는 공자님께서 이것으로서 이 네 마디로서 자로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은 소위 억기 기혈지강이 그 기혈의 강함을 억제하고 기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혈기 왕성할 때 누가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데 시장통 지나가다가 누가 싸울 때 팔뚝 걷어붙이 이게 뭐야 하고 덤벼드는 건 그거는
부리지 않을 자리의 강함이잖아. 그지? 근데 이 자로는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을 자리에 가서 맞아 죽었거든. 근데 공자님이 저 뒤에 나오지만은 자로는 명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점을 쳤거든. 그 점은 요즘 말하는 술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행동 거지를 보고 미래를 짚어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서지 않을 자리에 자기 용감하다고 나선 거거든. 그러다 보면 명대로 못 죽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딱 맞았지. 그런 거야. 여기서도 벌써 좌로에 대해서 그 강함을 여기 말한 대로 기혈지강을 누르고 진지히 덕의지 용해라. 그 덕의의 용기로서 나가기를 권해줬잖아. 그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지요. 좀 길었죠? 오늘 제 10장이라 한번 읽어보지요. 자로는 강한데 자로는 공자 제자 중요야라. 자로 용고로 분강이라. 제왈 남방지 강녀와 북방지 강녀와 옥이 강녀와 어근어사라 이는 여여라 관유이교요 불보무도는 남방지 강녀니 군자의 거지니라. 관유이교는 위하명 손순하야 이회인지 불급여라. 불보무도는 위회협지래에 직수지 불보야라. 남방은 풍기 유약구로 이함인지력 승인으로 위강하님 군자지 도야람. 임금혁하야 사이불염은 북방지 강년임 이 강제 거진이라. 임은 석야라 금은 과평지 속이오 혁은 갑주지 속이라. 북방은 풍기 강경고로 이 과감지력 승인으로 위강하님 강자지 사야라. 고로 군자는 화이 불류하나니 강제규요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규요 북유도에 불변세건 하나니 강제교여 공부도에 지사불변 하나니 강제교여 자사자는 여지소당 강여로 교는 강모님 시발 교교 호신이시야라. 의는 편차야 오색은 미달련임 국무도에 불변 미달지 소수하고 국무도에 불변 평생지 소수야님 차즉 소위 중용지 불가능전이
비유의 차승기 인욕지사면 불능태기 수야람. 군자지강이 숙대여 시리오 부자이시 고차루전은 소이 억기 기혈지강이 진지 덕의지 용야람. 운운제 십장이라.